가끔 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정치적 견해는 저와 다르지만은 세계사 산책 이야기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입니다. 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계사 산책 역사 이야기죠. 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죠. 문화, 예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간 과정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흐름 속에서 아,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살펴야 오늘을 알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법률, 그 다음에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까지 다, 사상까지 다 포함된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입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역사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국사, 세계사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사 하시는 분들이 국사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는 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이, 한국에서만 무슨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이 반드시 한반도에 미쳐가지고 한반도에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연관성을 살펴야 되니까 어떤 역사를 구획을 딱 정해가지고 나는 요것만 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민중사관, 계급투쟁론사관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만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외국과 비교도 하지 않고 또 민족사의 전후 관계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 주도 세력을 폄하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학문이 아닌 선전을 해가지고 그 민족이 자랑으로 가져야 할 자부심의 근거를 훼손시켜서 또는 기억을, 민족의 기억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침해가 되어버립니다. 역사 침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흉기로 사용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넓게 보려고 하고 큰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역사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문명 건설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는 참 소재가 무궁무진한데, 그게 또 주로 여행과 연관이 되고, 또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 역사가 항상 함께 갑니다. 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이 강한 사람들, 정복자, 영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민족 중에는, 아, 저 민족은 지배자로서 타고난 사람들이구나 하고 느끼는 부류가 있습니다. 지배자로서 타고. 그걸 born to rule이라 그러죠.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컨대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죠. 몽골 기만 민족. 그리고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게르만족에서 여러 이제 분류, 뭐 앵글로족, 색슨족, 독일 사람들, 뭐 고트족, 반달족. 반달이라면 약탈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파괴를 많이 해서, 반달리즘 하면 파괴를, 문명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킹, 이 사람들이 다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하면은 뭐 원래 일하는 지방에 살았고 독일어를 하는 사람, 영어는 독일어의 하부 분류가 됩니다. 또는 투르크족, 몽골족과 매우 친면 관계가 있는 투르크족, 투르크족의 일파인 맘루크족, 이런 사람들이 지배민족입니다. 이 세계사의 지배민족입니다. 세계사의 지배민족. 그걸 손쉽게 설명하면은
18세기의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됩니다. 18세기에는 세계에서 4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에서는 청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여진족이 만들었습니다. 여진족은 넓게 보면 몽골족, 유목민족, 만주, 유목민족의 이 부분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진족이 청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이로서는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인도에 있었던 무갈 제국입니다. 무갈이 바로 몽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갈 제국을 세운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바부르라는 사람이 기병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점령하고 파키스탄 점령하고 드디어 인도 북부를 점령하면서 그 후대에 와가지고 아크바르라는 사람 때 와가지고 그게 이제 16세기가 됩니다만은 가장 인구가 많은, 청나라보다도 인구가 많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무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갈 또는 무골은 이란 말로서 몽골이란 뜻입니다. 몽골.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지방, 금동 지방, 아프리카 북부에 걸쳐서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는 3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유럽에는 발칸 반도가, 헝가리까지도 이 투르크 지배에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또 대제국이 있었죠. 바로 영국입니다. 해양 제국이죠. 영국. 프랑스와 영국이 18세기 유럽의 양대 세력이었는데 세계 제국으로서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 4대 제국을 출신을 보면은 오스만 터키, 무갈 제국, 청, 이 세 제국은 다 말을 잘 타느고 활을 쏘던 기만민족, 몽골 투르크 계열의 기만민족입니다. 기만민족이 18세기까지도 세계사의 주먹 역할을 하면서 세계사를 힘으로서 끌고 가는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영국이죠. 영국은 게르만족, 앵글로 색슨, 그 다음 바이킹, 노르만이 섞여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앵글로 색슨족이 바탕이 되고 1066년에 바이킹의 후손들인 지금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살던 그 노르만, 블란스말을 하는 노르만, 바이킹의 후손들이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한 7,000명이 쳐들어와서 앵글로색슨족 귀족들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뒤의 영국의 왕조는 이 노르만 왕조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영국은 막 노르만, 바이킹, 게르만이 섞인 배를 잘 모는 이 사람들은 말도 잘 타지만은 노르만은 말도 잘 탔어요. 바이킹도 말도 잘 탔습니다. 그러나 배가 주죠. 배를 잘 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스페인 제국이 있었죠. 그러나 스페인 본토가 좀 약해가지고 스페인이 개척한 남미까지 치면 정말 광대하지만은 거기까지 넣으면 뭐 5대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은 세계사의 지배자는 몽골 투르크 계통의 유목 기만민족, 초원지대를 쓸고 다니던 유목 기만민족, 그리고 게르만족,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뭐 옛날 이야기고,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붕괴되었으니까, 게르만족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서 1등 가는 정복자는 누구냐, 정복민족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논하려고 합니다.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이 점령한 나라의 그 범위라든지 이건 단연 몽골 투르크 계통이 앞섭니다. 뭐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 제국은 그 몽골 제국은 물론 분파가 있습니다만은 한 왕조에서 나온 이
그게 대충 한 13세기, 14세기의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몽골 제국은 전무후무한 영토를 지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동서양 세계사가 한 덩어리로 통합이 된 겁니다. 세계사를 만든 것이 몽골이라고 합니다. 몽골. 이 러시아까지도 몽골 지배를 200년 이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복한 면적으로 치면 단연 몽골 투르크 계통이 앞서죠. 이 사람들이 세계사의 지배민족이죠.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인류 국가,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인류 국가를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적, 무력, 문화예술, 삶의 질 통계를 보면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게르만족 국가가 거의 전부 다입니다. 게르만족. 10등까지 들어가는 나라는 우선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 후예 나라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죠. 그 다음에 반은 바이킹이라고 봐야 되는 영국. 영국도 들어가죠. 미국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미국은 영국에서 나온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에서 나온 나라인데 영국보다 더 커졌죠. 그러나 그 세계 이민자들이, 용감한 이민자들이 가서 만든 나라인데 문화적 전통적으로는 영국계라고 분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날의 세계의 지배층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쪽에서도 일파가 바이킹이죠. 바이킹. 그런 점에서 저는 바이킹과 몽골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누가 우열을 가려야 최고의 지배민족이 나올 겁니다. 최고의 지배민족. 바이킹과 몽골. 지배민족입니다. 자, 이 바이킹과 몽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는 뭐냐? 몽골은 육상 세력입니다. 육지 세력이에요. 말을 잘 타죠. 말을 잘 타. 근데 해군에는 약했습니다. 해군은 약해서. 고려가 쫓겨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강화도를 치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을 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거대한 원정을 하지만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바다에 약했어요. 근데 이 바이킹은 또 이게 해양민족이죠. 해양민족. 해적질하고 무역하고 그 다음에 원정 가고 항해 기술이 대단하고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르웨이, 주로 노르웨이 출신들의 바이킹이 아이슬란드를 점령하고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랜드로 가고 그린랜드에서 다시 그 추운 바다를 건너서 캐나다 지방에 상륙한 것이 서기 천년 무렵입니다. 그러다가 이 살 때가 못 된다 해가지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행동 반경이 다 바다를 통해서 항해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은 노르만이라는 그 대평원에 지금 프랑스 북부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유명한 거긴 대평원 지역입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는 또 기병을 발달시켰어요. 활을 또 잘 쏘았습니다. 이 활과 기병으로서 노르만이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을 무찌를 수 있게 됩니다.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탔다는 점에서는 바이킹이 그 점에서는 몽골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 한국에서 말이죠. 말 잘 타고 배 잘 모는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신라. 신라의 항해 기술은 장복으로 대표가 되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탔다는 것은 이 신라의 지배민족이 흉노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마구라든지 이 고분을 발굴하면은 말과 관계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를 쳐부술 때 대당결전을 하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세계 최대 강국인 당나라와 결전을 하는데 그걸 대당결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마지막 승부가 끝나는 게 676년 기불포 해전에서 신라가 이깁니다. 신라가 당나라 해군을 격파합니다. 해전에서 이겨서 끝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순신의 수군 그리고 요사이 한국이 대단한 해양국가가 됐습니다. 그 조선 기술이라든지 배를 모는 기술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뭐 무역까지 쳐가지고 그게 우리의 DNA에 있는 신라 DNA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처럼 바이킹처럼 말도 잘 타고 배를 잘 몰았다 하면 이게 양수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바이킹이 앞섭니다. 몽골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몽골 지배는 몽골이 주도권을 가진 것은 18세기쯤에서 다 끝납니다. 왜 끝났냐? 소총이 만들어집니다. 소총이 만들어지면서 말이, 활이, 말 타고 활 쏘는 것이 몽골 기만, 투르크 기만 민족이 세계를 점령한 군사력의 원천이었는데 소총이 개발되니까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왜 몽골 사람들은 소총을 만들지 못했느냐? 몽골 사람들은 이 과학 기술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배를 하다가 보니까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배 민족의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러나 게르만족은 과학 기술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점이 차이죠. 과학 기술. 게르만족은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위대한 발견들을 연속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17, 18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게르만족, 바이킹이 과학 기술을 장악했으므로 몽골보다도 앞서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치입니다. 법. 이 게르만 특히 바이킹은 어떤 나라를 점령할 때는 항상 소수가 점령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게 바로 정치의 기술이죠. 소수가, 몽골도 그 점에서는 뛰어났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아마 일당 백족 되었습니다. 그때 순수한 몽골은 하나밖에 안 되고 100명을 여러 가지 조직으로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 기술이 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바이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치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치. 법치라고 하면은 주로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도. 거의 행정제도든 재판제도든 어떤 제도입니다. 제도가 바로 법입니다. 이 법치를 만드는데 기술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바이킹은 무지막지한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름대로의 법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법치가 매우 실용적인 법이었어요. 바이킹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법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법이란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다. 법이란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을 도덕으로 본 게 아닙니다. 법을 하나의 생활의 도구로 본 거죠. 생활의 도구로 본 거죠. 그래서 법을 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생활 속에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바이킹의 법 중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덕론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수를 했을 때는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수하는 방법이 어떠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맨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새 집이 있으면은
세 번째 집을 지나기 전에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하든지 하면은 죄를 상당히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술자리에서 싸움판이 일어났다. 막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를 잡아야 할 의무를 줬어요. 그때 만약 가해자를 잡지 않고 그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도망가도록 뭐 내버려 두었다 하면 같이 처벌했다고 합니다. 공동 책임을 준 거예요. 또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했느냐 하면은 양쪽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지나갈 때 한 대씩 때리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 한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같이 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같이 처벌했다고 합니다. 말하면 처벌하는데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든지 법치를 세웠습니다. 제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행정력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그런 나라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요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한 나라는 인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한 나라는 영국이 철수하더라도 제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법치죠. 인도가 지원여죠. 인도가 영국 식민지 지배를 한 100년쯤 받았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남았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쿠데타를, 민중혁명을, 뭐 촛불혁명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법치죠. 그런데 몽골은 징기스칸이 정복한 다음에 통일제국을 만들고 야사라는 법률을 발표하지만은 법치가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치. 그러니까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자, 법치가 정착되어야 문명 발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법치는 사람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바이킹의 말대로 법치가 서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가 되면은 지속성이 생깁니다. 지속성이 생기면은 문명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발전합니다.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에 한 거를 싹 쓸어버립니다. 다시 짓습니다. 또 다음에 등장하면 그것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맨날 같은 토대 위에서 2층, 3층까지 오르지를 못해요. 문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에 만든 사람 위에 또 다른 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죠. 법치가 있어야 계속 발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바이킹이 몽골보다 또 한 수 위다. 이렇게 된 결과가 바이킹 국가들이 다 인류 국가가 되었다. 바이킹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영국은 뭐 한 50% 정도 바이킹 국가로 보고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바이킹이 11세기, 12세기에 걸쳐서 점령을 해서 시실리에 수도를 둔, 팔레르모의 수도를 둔 시실리 제국, 나폴리 남쪽과 시실리에 걸친 시실리 제국, 이게 바이킹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한 2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너그러운 나라였습니다. 바이킹이 지배를 노르만입니다. 이 사람 노르만. 제가 노르만과 바이킹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노르만 똑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프랑스의 노르만디에서 살고 있던 바이킹 후손들이 하나는 영국으로 가서 잉글랜드로 가서 잉글랜드를 정복해서 오늘의 영국의 토대를 만들고 일단은 세력은 남쪽 이탈리아로 와서 시실리를 점령하고 있던 아랍 세력을 몰아내고 남부 이탈리아와 시실리를 통합한 시실리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두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행정이 잘 되어 있는 법치국가였습니다. 이게 바이킹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바이킹과 몽골이 또 다른 점을 좀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상부정신이 강하죠. 사생관이,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같습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명예.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남자의 미학이 있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남자의 미학. 정직합니다. 또 정직합니다. 남자의 미학은 정직성이,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는 남자의 미학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몽골 군인들의 군율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포로가 되었다 하면은 나머지 부대원들은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만약 포로를 포기하고 돌아오면은 살아온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운명이다. 운명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바이킹이 기독교화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은 가장 늦게 기독교화 된 게르만족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죽어야 후세에 신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사느냐. 어떻게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멋지게 살고 죽느냐를 이런 시에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돌에다가 시를 남긴 게 많아요. 가축들이 죽는다. 친척들도 죽는다. 너도 죽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은 죽은 이들 하나하나의 정정당당한 이름이다. 자기 이름을 자랑스럽게 남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몽골 전사나 바이킹 사람들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은 그렇게 약탈을 한 30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또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국가 단위에서 루트교로, 가톨릭에서 루트교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 사람들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하면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인 게, 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평화를 좋아하는, 노벨 평화상이 나오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천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성숙되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배민족은 누구냐, 바이킹이냐 몽골이냐 하면 저는 바이킹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비록 몽골 쪽이지만은 지배민족으로서는 바이킹이 1등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말도 잘 타고 배도 잘 몰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무엇보다도 법치를 세우는 민족이었다는 점에서 배울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